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6.0%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마지노선 6%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는 27년 만에 최저 수치로 소비, 투자, 수출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를 붙잡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바오치, 바오류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바오치는 7%대 성장을 뜻합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대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엄청난 생산력으로 매년 GDP 성장률이 7%대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7% 초반에 다다르자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7%를 지키는 것으로 잡습니다. 이를 두고 7을 지키자는 의미의 바오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오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7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하면서 바오치 기조를 버리고 성장률 6%대의 바오류 시대로 공식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8일 중국 국가통계 부에서 9년 3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6.0%를 기록했다고 발표합니다. 당초 6.1에서 6.2% 정도를 예상했었지만 6.0%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1992년 1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바오류 시대마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중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올 1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경제 성장률은 6.2%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실적에 따라 6.0에서 6.2%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GDP 성장률 6.2%는 1990년 3.9%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성장률 둔화의 이유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소비 둔화를 꼽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연 6%의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난 14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경제 좌담회에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실물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강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오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분열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빈부격차는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모든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하루 10달러 이하의 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빈부격차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제 성장률마저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이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디플레이션은 곧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한 해 8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을 배출해내는 중국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일자리 부족 사태는 곧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분열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연평균 경제 성장률 6%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 티벳, 위구르 등 원래부터 중국 정부에 불만이 있던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사회 분열을 통해 독립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춘추 전국시대처럼 분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붕괴 수준까지 다다른다면 중국 전역 각지에서 체제 전환 운동이나 독립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6%가 무너진 지 오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실제보다 2%가량 부풀려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실제 GDP 측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전산화한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관련 자료는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 산업과 도소매업의 생산을 다시 계산한 결과 실제 성장률은
4%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성장률과 발표되는 성장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지방 정부들의 통계 조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면 당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회계 조작을 통한 통계 조작이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최악으로 평가받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도를 고려한다면 실제 GDP 성장률은 더 낮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대외적으로 6%대로 보여지는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돈을 계속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2조 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중국은행권의 위안화 대출 증가액은 1조 6,900억 위안, 한화 약 282조 5,342억 원을 기록하여 역대 9월 대출 증가액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양책과 이에 따른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방법은 환경 규제 완화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공장지대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열병식 당일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원래 중국은 국가 행사 시 주변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켜서 미세먼지를 차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국 70주년 열병식 당시 공장 가동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배출 단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장 둔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중국 공장지대의 오염물질 배출이 무분별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기 상황 역시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 쪽으로 지나간 태풍이 없어서 미세먼지가 중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에 바람이 바뀌면 한국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넘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성장률 6%, 바오류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 하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앞으로 다가올 최악의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